하면은 올바르게. 아, 느낌이 안 좋습니다. 지금 출발하기 전부터 물고 뜯고 완전히 싸움판이 벌어져서 오늘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짠합니다. 정갱이라는 고기 처음 낚아보고 보시는 거 맞죠? 아, 제가 예. 그거는 조금 자신 있습니다. 개낚시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까? 해봐야 알아. 저는 잡군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뭐 이상한 개로 감성돔 낚고 이런 걸 잘하지. 정갱이라는 고기를 아직 한 번도 못 낚아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저는 그냥 막 예. 갇히는 대로 낚시. 아, 그때 뭐 얼핏 듣기로는 예, 농어 치러 갔다가 정갱이 걸고 정갱이 치러 갔다가 농어 걸고 뭐 이렇게 잘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뭐 여기 40, 50cm급이 나온답니다. 아, 준비는 단단히 해오셨습니까? 예. 울산 또 정갱이. 전국 최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그 전국 최고의 울산 전갱이가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낚시인입니다. 유일하게 유홍상 씨도 지금 네,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막 40대에 들어선 젊은 젊은 앵글러답게 새빨간 구명조끼 싹 눈에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40대 마음에 듭니다. 예, 아유 40대죠 지금. 네. 액면가로는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따 나와서 저녁 쏠게요. 아, 저녁? 아, 너무 고마워서. 예. 빨리 가야 되나? 하나 챙겨가 보십시오. 혹시 밤 늦게까지 할 수도 있지 않을. 보통 가면 지금 10시, 밤 10시 철수거든요. 그러니까 아, 밤 10시 철수 해야 돼. 맞다, 맞다. 여기 밤 10시? 예. 그러니까 낚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진화 선착장입니다. 오늘 전갱이, 울산 대전갱이를 낚기 위해 지금 예, 울주호를 타고 요 진화 앞바다로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야마리아 필드 테스트 이성호 씨는 벌써 준비를 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바다에서 40cm가 넘는 대전갱이를 만날 수 있는 곳 별로 없는데 울산 앞바다 같은 경우는 네. 아, 어떻게 보면 이 전국에서 전갱이 씨알이 평균 씨알이 가장 굵은 곳 중 하나일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조항이 가파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중 조항이 제일 좋을 때가 6월, 7월 두 달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지금. 자, 서생권 명 가이드이십니다. 우리 자, 울주낚시 유이스 예, 대표님께서 지금 예, 출항 준비를 마치고 우리 낚시인들이 승선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슨님, 전갱이 루어 낚시 한참 다니시다가 최근에 먹고 다니셨죠? 안 다닌 지 엄청 오래됐죠. 오래됐죠. 옛날에 그때 취재도 같이 한번 가고 이래 안 했던가, 전갱이? 어디로? 부산에요? 청사포? 청사포는 안 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낚싯배 타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저 울주 낚시에서는 요 생활 낚시 개념으로 지금 출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전문 루어 낚시인들이 이렇게 또 많이 출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갱 씨알이 워낙 굵으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준비는 잘 해 오셨습니까? 네, 일단 예. 라인 점검하고 다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가서 실력 발휘 좀 해 주십시오. 아직 예. 또 멤버들이 제대로 모였습니다. 승기야, 내가 핸드 바꿀 테니까 네 이거 타고. 자, 대전갱이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울산 서생 진화항입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예, 명선도입니다. 명선도 진화와 광양을 연결해 주는 명선. 문성교 그리고 저기가 진화해수욕장 앞에 자리한 예 저기 있죠 문성도입니다. 얘를 소금을 타고 이제 애기야 애기인데 미드 나이트에 현상이라 손상에 힘이 컸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애기인데 애기가 아니면 그렇고 야마리아 필드 테스터 이승호 씨와 지금 예, 대전갱이를 낚으러 나와 있는 이곳은 지금 울산 온산 앞바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정갱이 루어 낚시 출조를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아, 감을 잃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너무 고개 잘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여기가 뭐, 정갱이 자원이 엄청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우리 또 정갱이 루어 낚시에 또 일가를 이루신 우리 저, 예. 이성호 씨, 지금 장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드는 예. 스피닝 76 6일대고요. 아, 예. 스피닝 타입이 예. 7.6 비트. 예. 이거의 강도는 어떻게 되죠? 6일대입니다. 아, 6일대고. 예. 어, 그러면 뭐 제일 또 부드럽고 낭창거리는 되네요. 네네네. 자, 릴은요? 릴은 시마노 C2000번. 아, 시마노, 요게 제품이 어떻게 되죠? 트윈파워요. 아, 트윈파워 C2000번이고. 지금 전경이 루어 낚시할 때는, 네. 이제 루어를 전문적으로 즐기는 분들은 에스테르 라인을 주로 쓰거든요. 네. 지금 또 에스테르 라인 원줄을 감아오셨는데요. 몇 터죠? 3호, 0.35. 아, 아 0.35. 네. 아, 요게 에스테르 라인이 뭐, 네. 어, P 라인과 달리 또 이제 좀 깔아앉는 깔아앉는 성질이 있죠. 예. 있는데 좀 약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강도는 합사보다 약간 떨어지는데. 예. 일단 수심층을 노릴 때 유리하죠. 아 그렇죠. 예. 가라앉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저 지금 예, 원줄에 이제 쇼크리더를. 쇼크리더는 1.5호. 예, 1.5 한 길이는 어느 정도 줬어요? 지금 한 발 정도 줬어요. 아, 한 발 정도 줬고요. 자 지금은 이제 뭐 정경이 루어 낚시에서도 다양한 루어가 사용이 되는데 예. 지금 사용하고 계신 루어는 요 메탈 지그네 보니까요. 예. 무초루치아 12g. 아. 아, 이게 마리아에서 나온 메탈 지그죠? 네. 아, 무초루치아 12g 지금. 12g. 예. 12g이고, 네네. 어, 뭐, 컬러는 지금 뭐. 은색. 예, 실버에. 네. 양옆으로는 지금 형광 화이트 색깔도 있고, 뒤쪽으로는 네. 펄, 예, 또 있고. 펄이고. 그러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채비로 지금 예.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예. 자, 우리 이승호 씨 지금 이 채비로 또 울산 전갱이 낚아내는 모습 한번 카메라에 담아 보겠습니다. 근데 느낀 게 입질이 좀 깔아앉았죠? 네. 깔아앉은 게 아니고 입질, 깔아앉아도 입질 없습니다. 자, 이 지금 그렇게 낚시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정갱이가 지금 바닥층에서 노는 게 아니고 지금 중상층에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폴링 거의 몇 초 정도 하셨죠? 지금 5초? 5초? 아, 캐스팅을 하고 네, 5초 정도 폴링을 시킨 후에 예, 지금 입질을 유도하기 위한 액션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입질이 왔습니다. 자, 대휘임새 한번 보십시오. 자, 울산 앞바다는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예, 정갱이 천국입니다, 지금. 예, 지금 아직 뭐 한낮인데도, 아, 요런 정갱이는 여기쪽에서는 거의 방생시알입니다. 놔주겠습니다. 예. 자, 정갱이 루어 낚시할 때 피시거리 꼭 챙겨와야 됩니다. 무섭게 발부둥치는 정갱이를 손 안 더럽히고 갈무리하기 위해서는 피시그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랜만에 정갱이 루어 낚시를 나왔다는 우리 이승호 씨. 하,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감을 안 잃어버렸네요. 캐스팅을 하고 지금 폴링을 시킨 상태에서 뭐 특별히 어려운 테크닉을 유도 저 입질을 유도하기 위한 어려운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릴링 그리고 트위칭 예 요 정도 어 아주 간단한 액션법으로도 지금 예 정갱이가 거의 1타 1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타1피 아시죠? 네, 지금. 캐팅하면 일단 입질을 받고, 예, 입질을 받습니다. 자, 옆에서 낚시하던 우리 유홍상 씨와 지금 채비가 걸렸습니다. 아, 그릇. 자, 오늘 지금 몇 마리 낚으셨어요? 몇 마리? 한 마리도 아직 못 낚았어요. 이승호 씨 낚는 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이 프로님 너무 잘 낚아가지고 예. 지금 그거 어떻게 낚고 있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장면일 겁니다. 예. 한번 또 배웠을 때 전갱이 루어 낚시 입문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사장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아, 오늘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갱이 장난 아닙니다. 이성호 씨도 지금 예, 상당히 괜찮은 CR에 정갱이를 걸었습니다. 지금 힘겨루기가 지금 한창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전갱이, 예, 아주 큰 씨알은 우리 또 울주낚시 유이스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 또 그래. 이야!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나온 전갱이 중에 제일 씨알이 좋습니다. 우리 이성호 씨 같이 아주 몸짱 전갱이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게 자, 이런 거 그래. 지금 크네. 아, 요게. 자, 오, 좋네. 자, 아, 잠시만요. 대학반들이. 14. 자, 진짜 이제 대전갱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 줄이. 자, 자, 잠시만요. 자,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전갱이가 올라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